안녕하세요. 신세계그룹 뉴스픽의 김세현입니다. 직장인은 재택근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원격 수업, 그리고 집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는 홈코노미족까지 늘어나면서 TV, 모니터 등의 가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8월 15일부터 30일까지 이마트의 가전 매출을 살펴보면 TV와 모니터 매출이 각각 35.8%의 신장률을 기록했고 사운드바, 케이블 등 TV 주변 기기의 매출도 67.4% 증가했습니다. 이마트는 늘어나는 가전 수요를 잡기 위해 가성비 높은 자체 브랜드 가전 제품을 추가로 출시! 먼저 지난 3일 출시한 일렉트로맨 50인치 UHD TV는 이마트가 선보이는 일렉트로맨 TV 여섯 번째 모델로 3,000대 한정 37만 9천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으로 선보였는데요. 거실, 안방, 가릴 것 없는 부담 없는 크기인 만큼 인터넷 강의용으로도 여가를 위한 게임용으로도 추천드립니다. 또한 유사 브랜드 상품 대비 20에서 30% 저렴한 수준인 노브랜드 24인치 평면 모니터는 바로 내일 출시! 가격은 낮췄지만 스펙은 더 꼼꼼하게! 홈 오피스 꾸미기에 뛰어드신 분들에겐 지금이 절호의 찬스! 이마트의 노하우가 담긴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그럼 오늘도 신세계그룹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9월 둘째 주 뉴스픽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